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영상에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는 그거를 주제로 다루진 않아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건데 IELTS를 아직도 페이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되게 오지에 살거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되게 외진데 같은 경우에 아직도 컴퓨터 시험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페이퍼로 봐야죠. 근데 한국에서 시험 보시고 그리고 집 주변에 컴퓨터 시험장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이제 페이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페이퍼를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가 있는 거 알고도 페이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안 좋은 생각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보통은 어떻게 하라고 말을 잘 안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페이퍼로 안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경우가 크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법 다 다르고 솔직히 대부분 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경험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니까 말을 하는 건데 페이퍼로 보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리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페이퍼로 보는 거를 막 밑줄 긋고 표시하고 막 이런 거가 되게 자유로우니까 그거에 익숙해서 그걸 포기 못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컴퓨터로 보잖아요. 근데 똑같이 밑줄 긋을 수가 있고 근데 마우스로 해야 되고 하이라이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 페이퍼로 시험 보잖아요. 리딩 같은 경우에 시간이 거의 안 남아요. 거의 막바지까지 막 이렇게 막 종이 넘기면서 왜 종이 넘기잖아요. 왜냐면은 앞뒤에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지문을 한 번에 못 보고 지문이 앞에 있고 문제가 뒤에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넘기고 막 시험 봐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시끄럽기도 하고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근데 리딩 같은 경우에 컴퓨터로 보면은 왼쪽에 지문 있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조하면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저 같은 경우에 시간이 거의 안 남아요. 리딩 풀 때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리딩을 풀 때 다 풀긴 하지만 제가 약간 아리까리 헷갈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확인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거의 딱 맞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시험 보면은 35분에서 40분밖에 안 걸려요. 20분이 남아요. 다 확인을 하고도. 그래서 시간이 엄청 남기 때문에 되게 여유롭거든요. 컴퓨터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저 진짜 바빠요. 라이팅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험장 가면은 정말 바쁘거든요. 그리고 한 문단 정도를 약간 잘못해가지고 다시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종이 다시 달라고 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지우고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되게 빠듯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라이팅을 거의 뭐 5분 남기고 다 쓰거나 아니면 거의 시간을 꽉 채워 쓰거나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어때요? 컴퓨터는 30분이면 또 다 써요. 물론 쓰는 거는 한 20분, 30분이 되는데 왜냐면 키보드를 그냥 저 빠르지도 않거든요. 보통 속도인데 보통 속도라고 해도 이거보단 빠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사실 보통 속도보단 빠르긴 한데 그래도 보통 속도로 친다고 해도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쓰고 그 다음에 30분을 검수하면 돼요. 그래서 고칠 거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다시 보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 효율상 컴퓨터가 훨씬 더 좋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때 페이퍼를 고집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 옛날에도 그랬고 뭐 지금은 과외 안 하지만 옛날에 과외할 때는 페이퍼로 본다 그러면 환불해주고 그랬어요. 자기가 페이퍼로 볼 거래요. 그러면 수업 때 초반에 얘기를 해요. 페이퍼로 볼 거냐? 컴퓨터로 볼 거냐? 그래서 페이퍼로 보고 싶다. 그럼 제가 페이퍼로 보면 안 된다. 컴퓨터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이제 안 따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엔 알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따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저 그냥 환불해줬어요. 하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효율적인 게 있는데 굳이 안 하는 것도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득하느니 그냥 돈 돌려주고 말지 굳이 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는 페이퍼로 볼 거야 하신 분들은 보세요, 페이퍼로. 근데 제 말을 듣고 컴퓨터가 그래도 약간 또 효율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IELTS 홈페이지 가가지고 샘플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보신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유료 모의고사 있거든요. IELTS 공식 35불인가 50불인가 차이가 좀 있나요? 아무튼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서 한번 컴퓨터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 옛날 스타일 있잖아요. 막 공책에 적고 막 써야지 기억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핑계예요. 안 써도 기억나요. 키보드로 하면 되는데 키보드로 하면 머슬 메모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저 스펠링 같은 경우에 못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키보드로 하면 써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키보드를 많이 썼으니까. 그리고 20대 이후에 배운 단어들은 다 손으로 써본 적이 거의 없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손으로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컴퓨터로 하는데 이메일 쓰고 다 컴퓨터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 말 꼭 들으셔가지고 제발 컴퓨터로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 알겠죠? 다음에 또 봐요. 안녕.